네, 썬데이 유탐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 짠, 박스 되게 크죠. 멀티 이펙터예요. 이번에 진짜 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멀티입니다. GE150 네 150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진짜 엑기스만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여기 패드가 있네요. 매뉴얼, 한글 매뉴얼이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 한글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한글 없는 걸로. 네, 근데 사이트에 보시면요, 한글 매뉴얼 그 들어갈 수 있게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 진짜 작아. 아, 어떡해, 너무 예쁘죠. 얘 진짜 실용도 가성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멀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게도 진짜 작아요. 무게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자, 무게도 되게 가벼워요. 짠. 자, 1kg 안 되죠. 660g. 와. 거의 뭐 미니 페달 두 개? 페달 두 개 정도 그런 무게? 예, 엄청. 그리고 이 스펜스 페달이 따로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따로 연결 안 하고 페달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 무게.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이 색깔도 연두색 완전 예쁘죠. 장난감스러울 수도 있는데 위에 기판을 지금 그 스텐 처리를 해놔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위에서 봤을 때. 그쵸. 그리고 마스터 볼륨, 그리고 노브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플레이, 세이브, 익스펜서, 이게 각자 버튼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LED 들어올 수 있게 불 있고요. 이건 LED 플레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튜너랑 루퍼, 홀드화면 되어 있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와, 이거 컴퓨터 연결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요, OTG라고 해서 핸드폰 연결 단자가 있어요. 이 핸드폰 연결을 하셔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사운드를 또 불러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OTG 케이블 따로 있고요. 폰, 리턴, 네, 다 이제 억스까지도 있네요. 아,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터리 내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9V에 300mAh를 전용. 네, 전용 암페어가 있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가볍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엄청 큰 그런 배터리, 그런 큰 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다 가볍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케이블도 있고요. 자, 그럼 이거 사운드 들어보고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아보면서 썬데이 기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상해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지아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지 이제 꽤 됐을 때 이 방송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재밌죠? 엄청 재밌어요. 진짜 악기 박람회 처음 가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다 못 돌아본 게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예, 웬간한 도시만 남나. 정말로. 네. 네, 진짜요. 그게 코엑스 같은 박람회 그 건물이 10개, 20개가 됐어요. 아. 그 건물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G8, G5, G5, 뭐 이렇게. H3, 그 M3 뭐 이렇게. 약도를 나눠주는데 약도를 펼치면 이만해요. 네. 네, 약도를 제가 못 봤네요. 네. 지금 봤어야 했는데 이만해요. 그 꼭 뭐 진짜 커요. 요만한 것들 있잖아요. 뭐 튜너나 뭐 이렇게 액세서리 그 관이 따로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게 코엑스만해.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엔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네. 그 전통 악기 뭐 피아노도 따로 있었고 네. 일렉트로도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모아놨어요 나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렉이나 네. 통기타, 뭐 기타나 베이스, 앰프 이런 애들은 또 한 두세 동에 좀 모아져 있었는데 그것도 근데 컸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소에서 택시를 한 5분 타고 가갖고 내려서 게이트에 들어갔는데
20분을 걸어가야 내가 목적지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숙소에서 거기보다 거기 게이트에서 목적지가 더 멀어. 맞아요. 그래서 그게 거기가 이제 9시 반 오픈인데 네. 저희는 이제 먼저 가서 8시 반 9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6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렇죠. 7시 정도 이제 7시 반에 조식 먹고 네, 8시에 타야 돼요. 7시 반 8시에 버스를 타야 돼요. 네. 와 그게 되게 힘들었어. 매일매일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게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렇게 뭐 지하양 같이 이렇게 시연을 하는 네, 플레이어들은 기분이 좀 좋습니다. 뭐가 이렇게 소리가 이 정도만 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소리가 안 나와도 무대 앞에서 그냥 준비하려고 서 있으면 와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네. 내가 생각했다니까 얘 내가 누군지 아나? 그러니까.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은 어쨌든 플레이어니까 얘 네. 유명하겠다. 아예. 이게 있는 거야 개념이. 네.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스 바로 옆에가 무어였어요. 무어 부스였어요. 너무 이게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네. 자 오늘은 무어 오디오의 멀티팩터 GE150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얘가 메인이었어요 거의. 근데 와. 그 부스가 커요? 뭐? 엄청 커요. 엄청. 근데 부스 크기는 다 고만고만해요. 가장 큰 부스는 롤랜드 부스. 아 얘네가 진짜 돈이 많구나. 돈이 많죠. 상해 설명은 2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G150 말고 따진 팩터에서. 네. 아 메탈존 얘기해야 되는데. 메탈존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에서 무어 우리 옆 부스에 이제 무어 친구가 이 제 눈앞에 있네요. 거기서 메인 기계로 이제 설명이 됐었는데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네. 요거 한번 소리 내기 전에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엄청 이뻐요. 이게 앞에 프리뷰에서 약간 보여드리긴 네. 했는데 아 엄청 이뻐요.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네. 무겁진 네.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페달 두 개 네, 그 정도 느낌. 묶어놓은 느낌이고 네. 이거 키타백에 들어가도 전혀 뭐 와우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노트북 예, 노트북보다 가벼울 수도 패드, 있어요. 패드 아이패드 정도 그런 느낌의 예. 무게라서 예. 진짜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굉장히 많은 캐빈의 종류와 많은 이펙터 종류가 다 들어있고요. 시뮬레이터 다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멀티 이펙터 기능들을 싹 빼고요. 필요한 것만 놓아놓은 액기스 게다가 아유. 가성비 값 이게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어 오디오가 거의 앞에 30만 원대로 생각돼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아니, 가격을 때. 모르죠 지금? 예. 아 네 이게 이자가 안 들어가요. 이자도 안 들어가요? 이자가 안 들어가요. 아, 얘들 왜 싸지?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이게 19만 9천 원 중국이 돈이 많긴 많나 봐. 네,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중국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 그럼 이거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노브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전체적인 마스터 볼륨이에요. 앰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채널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볼륨 컨트롤은 얘로 마스터로 다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안에 각자 밸류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그 값과 별개로 전체적인 아웃풋 값을 다 조정을 합니다. 무어 오디오는 꼭 요거 신의 한 수를 꼭 넣어요. 이거 없으면 더럽게 불편해요, 진짜. 정말 편해요. 예, 정말 편한 노브예요.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밸류 값 있잖아요. 이것도 네, 이제 들어가셔 펑션이나 지금 이걸 좀 나가볼게요. 네. 네, 펑션이나 이런 것들 밸류 값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네. 이게 위 아래로 이제 풀 스위치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얘도 조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간단하게 손으로도 그리고 여기 모드로 들어가시면요. 모드 값을 모드 이거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돌리시면요. 바로 FX 여기 보시면 예, 디스토션 앰프 캐비넷 그냥, 다 돼서 그걸 누른 다음에 예, 온오프로 누를 수가 있고요. 네. 이 온으로 했을 때 이 값을 이제 밸류로 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간단하네. 두 개 콤비네이션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누른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네. 나 다음 해에는 무어 뮤지션으로 가세요. 다음 기회에. 네.
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드랑 밸류 이 값으로 모든 게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플레이, 세이브, 뭐 익스프레션 페달, 리듬 탭, 시스템 다 있죠? 예. 이거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플레이는 예. 예, 플레이로 누르면 어떤 값으로 들어갔건 예. 처음으로 들어와요. 아하. 이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설정하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가지 했을 때 이 엑시트가 아니라 그냥 플레이로 누르면 플레이 값으로 설정이 돼요. 굿. 네. 세이브는 네. 그 값을 설정한 다음에 세이브 누르면 세이브 되고요. 아하. 그리고 내가 설정한 값을 불러올 때 세이브 누르시면 값이 불러오고 익스펜셜 페달은요. 페달에 관한 거예요. 아. 네. 페달의 볼륨이나 뭐 와우냐 네.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고요. 리듬은요. 바로 틀면 리듬이 돼요. 끄면 바로 리듬이 꺼지고 네, 그 리듬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시스템도 밸류 값으로 그 리듬의 다 종류를 다 네, BPM이나 스타일이나 다 가능하고요. 네. 볼륨 값도 따로 있지만 어쨌든 우리 마스터가 있으니까 네. 하고 탭은 이제 탭 템포로 이제 뭐 해서 다 설정할 수 있겠네요. 뭐 네, 딜레이 타임이라든지 뭐 다 모든 걸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으로 가시면요 여기 뭐 인풋 랩에 아니면은 뭐 리셋이나 아, 이런 거 네, 설정 값이죠. 전체적으로 다 네네네 그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아 그것이에요? 네. 그리고 튜너 이거 뭐 홀드하면 튜너. 튜너 뭐 다. 네 튜너 한번 좀 해보실래요? 이게 튜너도 참 보기 좋게 잘 해놨네. 네. 시원시원하게. 네. 이게 줄이 다 틀려 있어. 맞는 줄이 없어. 튜닝 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튜너 누르면 다시 오고요. 네. 여기 루퍼 기능까지 있어요. 얘 홀드하면 루퍼. 이제 루퍼 켜지고요. 이쪽 페달이 네. 이제 레코딩이나 플레이 아니면 더빙 하는 거고요. 이쪽 패드를 스탑이나 플레이 아니면 클리어 지운 후 삭제 기능 있는 거고요. 네. 이것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운드를 살짝 들어볼까요? 네. 지금 여기 30이에요. 옥타브네요. 오 그러네요. 이럴 때 이럴 때 이게 앰프와 캐미넨하고 EQ가 되게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밸류 값이 너무 높을 때 그렇지. 마스터로 딱 하면 됩니다. 맞아요. 다시 들어가서 밸류 값 설정하고 다시 이제 하고 그냥 얘기하면 지우면 예. 되잖아요. 이게 와 진짜 좋아요. 이게 좀 작으니까 드라이브랑 앰프 그 캐비넷이 네. 양질이네요 진짜. 네네네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캐비넷인지 모르겠죠. 어디서 들어본 듯한 사운드. 아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캐비넷을 끄고 킬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예. 만약에 여기 앰프로 연결을 해요. 예. 그랬을 때 샌드 리턴으로 갈 경우가 있죠. 있죠. 이때는 캐비넷 꺼주시면 돼요. 꺼끄면 더 깔끔하고. 그렇죠. 그 진짜 그 소리가 나겠죠. 네네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 단자, 핸드폰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단자도 있고요. 컴퓨터로 연결해서 사운드 레코딩 할 수 있을 때 이런 거 설정하시면 되고 이 케이블이 따로 있어요. 컴퓨터 이 포트 단자가 네모난 거 따로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예.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00 그 왕중에 왕이셨잖아요. 왕 그러네요. 네 맞아요. 우리 저번에 2018년도 예, 왕이었어, 왕중에 왕. 왕이 200이었어요. 200. G200이었어요. 예. 근데 200인데 그때 30몇만원 33만원인가 네, 30, 그랬는데 맞아, 30만원대였죠. 그것도 가성비 갑이라고. 네. 그때 그래서 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박창곤 선생 와서 네. 했을 때는 그 G300 그건 한 80만원대인데 그건 커요. 아, 크고 크고 프리큐 아우디큐가 따로 있어요. 예. 예. 다 비례해놨구나. 미드컷 베이스컷 하이컷 다 있어요. 다 아 스튜디오용이에요. 네. 진짜 디테일하게 되어 네. 있구나. 이제 이만한 캐비넷을 다 때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80만원이라도 가성비 좋다 이랬는데 그렇죠. 이건 19만 9천원이래요. 네. 또왕 먹겠네. 얘는 정말 초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프로들이 안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네. 아니 프로용이에요 그런... 네. 그리고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공연용 하기도 너무 좋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 포트로 연결해서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레코딩용으로도 예. 좋고요. 이렇게
답답한 걸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컴퓨터 연결하시면 되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레코딩도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루퍼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저 어떤 사운드 먼저 정한 거 적어볼게요. 네. 너무. 어, 한 번만. 좋다 이거. 네, 이걸로 할까요? 플렉시네요, 플렉시. 네. 어, 진짜네. 마샬이네, 이거. 네, 마샬이에요. 마샬 찢어지는 소리. 자, 그러면 리듬부터 갈게요. 우선은 네. 탭, 어, 루퍼를 키고요. 네. 그다음에 레코딩 갈게요. 네. 원, 투, 쓰리, 포. 더빙할게요. 네. 다시 더빙. 아. 하고 스탑하시면 바로 스탑 되고요. 그리고 찍 눌러주시면요 클리어. 클리어로 돼요. 네. 그래서 플레이를 했을 때 네. 아. 오. 잠깐만요. 스탑하고요. 네. 네. 스탑하고 쭉 하면 그냥 클리어가 바로 어?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 음을 걷어내서 뭐 다시 녹음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안 되지만 네, 그냥 한꺼번에 지워지는데요. 네. 한번 더빙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연에서 이제 루핑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쭉 갔을 때 내가 공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퍼 이거가 저장하는 그 세컨드가 80세컨드니까 80초가 저장이 아, 충분하네요. 되니까 네네네 그 정도의 그 마디수마다 해서 하시면은 공연할 때도 좋죠. 네, 엄청 아, 유용하죠. 그리고 그냥 뭐 별 저거 없이 그냥 밟으시면 돼요. 네, 밟고 뭐 치면 돼요. 예. 여기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네. 레코드, 플레이, 야, 덥 다 나와 있어. 아, 더빙 다 나와 있구나. 네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예. 뭐 플레이로 되고 뭐 상관없죠. 좋다. 네. 그러니까 이 루퍼 기능은 요즘에 안 넣는 멀티가 없더라고요. 없죠. 네, 네. 왜냐면 원맨 플레이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네, 자기 혼자 플레이하고 이거 드러머도 있잖아. 네, 드럼도 있죠. 리듬도 볼게요. 어우, 좋다. 그럼 이거를 켜놓고 네. 루핑을 할 수 있어? 그럴까? 그러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되네. 갈게요. 한 번 더. 아, 그건 루퍼를 끈 게 아니라 루퍼만 껐구나. 리듬은 살아있고. 네, 리듬은 살아있고요. 저 이 리듬에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와, 네. 좋다 이거. 너무 재밌죠. 그리고 리듬도요. 여기에 되게 많아요. 여기 네. 스타일 보면 리듬에 있어서 네. 밑에 스타일 보면 소울 리듬이 있고요. 네. 옆에 돌 옆에 들어가서 돌리면 오 재즈 오 셔플 네 스윙 루퍼만 키 이거 리듬 박스만 키기만 하면 어이 진광이보다 잘 치는 것 같지? 아. 예, 비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진광 우리 드러머 진광이도 이런 거 나올 때는 꼭 그거 보더라고 이렇게. 아 예. 리듬. 야,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찾아와 그 주에. 네. 이렇게 뭐 깍두기 같은 거 들고 와갖고 진짜 잘 쳐 내가 막. 얘가 더 잘 쳐? 막 이러고 막 따져요. 또 자기 얘기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찾아서 봐요? 아 이번에도 보시겠네요. 네, 촉이 네. 오나 봐요.
아, 저 G250 있을 거 다 있는 진짜 알짜배기. 야, 진짜 좋네. 네. 일단 이쁘게 저... 생겼어. 네, 뭔가 이 연두색 플라스틱만 네. 돼 있으면 뭔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어, 위에 네. 기판 자체가 너무 예, 너무 프로페셔널하죠. 고급스럽게 돼 있죠. 어, 이거 뭐, 볼륨 페달은 기본이고요. 네, 네 기본이죠. GE150과 함께 해봤고요. 한 줄평. 한 줄평? 네. 아무래도 연장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라는 단어는 주어 멀티에 사용하는 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급형이라 해야 되나? 네. 와 이건 너무 국민 멀티 뭐 뭐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해졌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네,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케이크 대 와인 점 드릴까요? 여깄다. 이거 뭐 연 뭐? 연장원인데 뭐 뭘 줘 이거 뭐 이거 꼭 줘야 돼 이거? 이건 뭐 팍 네. 확실하게 갑시다. 네.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얍! 야. 아 진짜 되게 오랜만에 텔레폰이네. 와 진짜 오랜만에 맞았어요 이거. 그 G300 좀 그 크고 좀 헤비한 거 그것도 네. 몇 점 맞았어요, 거기는? 그것도 상당히 고득점 맞았는데 아, 네. 80만 원대라는 게 그렇죠. 접근하기가 와, 예, 조금 좀 그, 힘든 아, 거라서. 아, 이게 한 40만 원만 하면 100 그것도 100점 맞았을 건데. 이거는 뭐 10점 말고는 줄 점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사운드적으로도 자기가 예. 다 커스텀 해 가지고 예. 메이킹을 할 수가 있어서 입맛에 맞게 또 되는 거잖아요. 예. 캐비넷이나 앰프나 뭐 빠지는 거 없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게 멀티의 장점이죠. 멀티의 장점이죠. 네. 자, 무어 오디오 GE150과 함께 봤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상해에 관한 또 제 네, 상해 파트 2 파트 2편이 나온대요.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아 상해편 따로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지고 획기적인 네. 아 획기적? 뭐 획기적일 수도 있겠네요. 나는 저거를 해보고 싶었어 사실 리뷰를. 그래요? 네. 아, 네. 해보죠 뭐 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